아침지 생생정보통 4월 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서울은 하루 종일 뭐 비도 내리고요. 봄 기온도 떨어지고 굉장히 흐렸어요. 네. 사람 참 뭐 날씨에 따라서 먹고 싶은 게 달라지는데 저는 이런 날씨에는 뭐 뜨끈뜨끈한 국물, 매운 거 이런 게 먹고 싶은데 날씨도 날씨지만 몸 상태에 따라서 또 먹고 싶은 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요. 우리 또 이정민 아나운서 나날이 몸 상태가 달라지고 계신 분인데 이럴 때 보통 뭐 평소에 안 먹던 거 이런 거 먹고 싶다고 그러던데 안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날씨나 뭐 임신 여부에 관계가 없이 그렇게 고기가 좋아요, 저는. 오, 그래요? 고기 중에서도 한우. 한우. 불에 지글지글해서 이렇게 한 점 먹었으면 하는데 얘기했으니까 사주실 거죠? 근데 저는 식사를 사주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얼마나 비쌉니까? 한우가 특별히 그런데 이게 등급이 높을수록 가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비싼 한우 이렇게 샀는데 알고 보니 등급이 허위로 표시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장 PD가 그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생생한 현장만을 찾아가는 장 PD의 현장 박치기. 교묘한 눈속임으로 등급을 속인 한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그 현장 장 PD가 찾아가 봤습니다. 한우 값이 폭락해 축산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한우 값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오랫동안 대한민국 땅에서 사랑받아온 우리 소 한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인데요. 마블링이 매력적인 한우. 맛은 진짜 한우가 있어요. 숯불 위에서 야무지게 구워주면 맛있게 익는 이 소리 듣기만 해도 입에 군침이 도는데요. 딱 먹으면 되는 소리만 들어도 느껴지는 쫀득쫀득한 감촉과 감칠맛. 매일 먹고 싶은 한우. 하지만 여전히 가격은 부담스럽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먹는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한 2년 전 구제약 터지기 전은 뭐 한 900에서 한 1000만 원짜리도 나왔었는데 요즘은 많이 받아야 한 800만 원 정도. 아니, 근데 한우값 안 내렸는데? 한우값은 내렸지만 소비자에게 여전히 비싸기만 합니다. 맞아요. 복잡한 유통 단계가 그 이유로 지적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축산 농가와 소비자를 울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농가로 가면 안 될까요? 최고기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젖소를 한우라고 속여 파는 업소들이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한우가 유명한 횡성과 원주 지역에서 2, 3등급의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판 일당이 검거된 건데요. 이들의 판매 장소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한우 판매점. 아니, 지역의 특산물인 만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그렇죠. 의심하지 않던 장소입니다. 그런 곳에서 알고 보니 판매된 한우의 등급이 허위였다는 것. 교묘한 눈속임으로 등급을 속인 한우가 판치던 현장. 생생정보통과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한우 등급 표시를 위반하는 곳이 이렇게 많다고. 한우 유명 판매점에서 등급이 떨어지는 거를 좀 좋은 등급으로 해서 표시를 위반해서 등급 표시를 해서 판매하는 그 사례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속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3등급짜리는 좀 전량 다 그 샘플 채취를 해서 철저한 사전 회의는 필수. 이제 단속을 위해 출발합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찾아간 곳은 이 지역의 한 정육점. 수사대는 일반 손님으로 가장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판매대는 부위별로 포장된 한우 고기가 가득한데요. 판매대를 살펴보고 한우 고기를 구입한 수사대. 제일 먼저 한 것은 스마트폰을 통한 쇠고기 이력제 확인입니다. 소비자들 역시 많이 알고 있는 방법인데요. 다행히 1등급 한우 고기로 검색됐습니다. 이 정육점 외에도 지역 내 다른 정육점들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체크를 했는데요. 역시나 1등급 한우 고기로 확인됐습니다. 다행인 거죠. 이 샘플에 대해 가지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저희가 그 DNA나 뭐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정을 해야 할 예정입니다. 쇠고기 이력제의 개체 식별 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급은 육안으로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네, 정확한 그렇죠. 검사가 필요합니다. DNA 검사가 더 정밀하고 정확한 검사 예, 저희가 그 등급을 의뢰한 거고요. 감정 결과하고 지금 불일치로 자료가 모두 나왔습니다. 없기를 바랐지만 고속도로 휴게소 한우 판매점 중 일부가 등급을 허위로 표시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상당수가 그렇네요. 절대 장난을 쳐서는 안 될 먹거리. 빈틈없는 단속은 기본 중에 기본. 수사대는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출동 장소는 고속도로 휴게소. 그런데 여기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